현관문이 열리고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나옵니다. 오늘 압수수색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셨나요?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정 씨 부부의 집과 법인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. 약 15분 뒤 스카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 씨 부부와 아들이 수사관을 따라 나옵니다.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.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수십 명에 막힙니다. 우리 검색도 안 찍으려고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돈 내놓고 와, 돈 내놓고 와. 땅을 사셨 결국 입을 엽니다. 양평에 있는 땅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네네. 이런 상황에서 왜 피해자들 전화는 안 받으신 건지. 신랑이는 20여 분 넘게 이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 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국 부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. 당초 경찰은 압송을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부르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현재 대면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. 지금까지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은 148건, 피해 금액은 210억 원 정도입니다. JTBC 이혜선입니다.